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북에서 지난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끔찍한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새 1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 1일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광진중앙교회와 관련한 신도 26명과 접촉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신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7명입니다. 방역 수칙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청년부, 뭐 유치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교회 내에서 소활동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일교회 1명, 자가격리해제를 앞둔 영신교회 관련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또 중국 콜센터 2명,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을 비롯해 7명이 늘었습니다. 실습 중인 간호보호사가 확진된 동구 안심요양병원의 환자 30여 명은 다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하루 새 신규 확진자는 대구 39명, 경북 59명으로 지난 2월 신천지발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 내 시군별로는 경산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10명, 경주 8명, 구미 7명을 비롯해 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쏟아진 경산에선 신도들의 소모임을 통한 6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미팅 공간에서 연습에서가 그랬다고 이런 것들 때 좀 약간 행동 반경을 줄였으면 좋은데 소모임이나 신도들 개인이 일탈하게 되면 결국은 다 그거는 그 교회한테는 또 화살이 돌아가는데 이 밖에 가족과 이웃, 지인과 관련된 일상 속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다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1차 대유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